무조건 짖고 보는 알리. 대체 두 녀석은 어쩌다 이 집에서 함께 살게 되었을까? 저희 체육관 관원님이 강아지를 펫샵에서 데리고 왔는데 너무 또 식탐도 많고 좀 그러다 보니까 조금 원래 있던 강아지도 스트레스 받고 주인도 스트레스 받았나 봐요. 그래서 이제 이스니가 이제 파양을 된 거 제가 이제 데리고 와서 유별난 식탐 때문에 파양을 당한 타이슨이 눈에 밟혀 집으로 데려오게 됐다는 광은 씨. 타이슨의 식탐이 외로움에서 기인한 건 아닐까. 알리까지 가족으로 들이게 됐다는데요. 애견 카페에서 지금의 아내를 만나게 된 것도 두 녀석 덕분이었다고 합니다. 카페에서는 말썽을 안 부렸어요? 아니요. 많이 부렸어요. 뭐 쓰레기통 뒤집을 건 기본이고. 사실 고민 많이 했는데 또 정도 많이 들고 해가지고 이젠 너무 예쁘죠. 다음 날 모처럼 온 가족이 나들이를 나왔습니다. 강아지들도 아주 신이 난 것 같은데요. 큰일날라 친구들 있네, 친구들. 안녕. 아, 친구들과 약속이 있었나 보네요. 아이고, 왔어요. 아니, 잘 있었어. 싱그러운 잔디밭에서 즐겁게 뛰노는 강아지들. 그런데 어째 타이슨 삼형제는 보이지 않습니다. 어디 있는 걸까 했더니 웬일인지 녀석들은 평상 주변을 맴돌 뿐인데요. 이순아, 저기 가서 좀 놀아. 어? 가자. 야, 얼마나 좋냐. 이순, 이모 부르는데 왜 안 와? 어? 타이슨, 왜 안 왔어? 어? 이모랑 공놀이 하자니까 왜 안 왔어? 어? 금강산도 식후견이라고 일단 배부터 채워보기로 했는데요. 과연 타이슨과 알리의 식탐은 야외에서도 여전할까요? 아니나 다를까 평상 앞에 떡하니 버티고 선 타이슨. 야, 우리 집 애들 막 이러네. 여보세요, 너 왜 그러세요? 꼬맹이까지. 부끄럽네 지금. 산책 왔으면 재밌게 놀아야지, 피크닉 왔으면. 바나나 드실래요? 먹을 거예요, 이거? 이 친구는 음식이 잔뜩 놓여 있어도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는데요. 먹어요. 흥분한 것 같은데요. 이순이 먹을까? 이순이 먹어볼까? 이순이 먹을까? 이 흥분하지 마, 야. 자. 타이슨 이만큼 안 좋아하는데. 제일 좋아해. 볼래? 볼래? 어. 아, 여기 있어요. 먹어. 사랑이한테도 양배추를 주는데요. 이거 야채야. 먹어. 왜? 그러지 마. 건강에 좋아. 어, 몸에 좋은 거 먹어. 피 맑아진다 이놈아. 저 이번엔 제 차례 아닌가요? 양상추 줄게. 자. 이게 뭔가요? 그런데 그때 조용히 평상 위로 올라온 알리가 고기만 좋아하는데 고기. 사랑이를 몰아내는가 싶더니 혼란을 틈탄 타이슨이 평상 위로 점프! 또 한 번 알리와 싸움이 붙고 말았습니다. 이순아, 이순아! 타이슨! 이순아, 안 돼, 이순아! 빵은 안 된다, 빵은 안 된다. 이순아, 빵은 안 돼! 자! 뱉어. 안 된다, 안 된다. 다시 내려와. 내려와. 다 먹었네, 이거. 두 녀석 때문에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돼버린 나들이. 먹을 것 때문에 그래? 먹을 것 때문에 그러면 안 돼. 이순이랑 알리는 먹는 걸로 그래서 놀 수가 없어. 놀 수가 없어. 네. 피크닉이 아니에요. 급기야 소풍은 중단되고 마는데요. 하지만 멈추지 않는 타이슨의 식탐. 이순아, 그 새를 못 찾고 나. 결국 바나나를 입에 넣은 후에야 진정이 됐습니다. 사랑아, 완비 안녕. 안녕, 잘 안녕히 가세요. 다음에 또 뵐게요. 안녕. 모처럼의 나들이가 이렇게 끝날 줄 누가 알았을까요?